먹는 것이 바뀌고 나니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게 되었고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무모한 도전같이 하와이로 떠났다. 음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가진 것이나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먹는 음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요, 한 부부가 또 다른 책을 읽고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페스카테리언이 된 거예요. 해산물만 먹는 베지터리언.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상하게 생선도 해산물도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수은 같은 중금속 오염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씨가 쓴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파이토플랑크톤이 멸종되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참 지구온난화가 무시 못할 일이잖아요. 저도 완전한 비건은 아니고요. 채식하다 실패하고 뭐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은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머리카락으로 음식 민감도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유제품 관련은 전부 다 빨간색,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떠 있었는데 이제 몸이 안 좋다고 알게 되니까 그 맛이 궁금하거나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우유라는 걸 피하기가 은근히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캡처된 블로그 포스트를 보게 됐는데 젖소가 항상 임신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싼값에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평생 임신인 상태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송아지를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바로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정작 그 우유를 먹어야 되는 송아지는 맛도 못 보고 사람들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임신시키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제 사무실 동료 중에 한 분이 완전 비건인데 그 친구는 아주 커다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개는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비건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도 아니고 뭐 딱히 거창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개를 키우고 나서부터 못 먹겠더래요. 그냥 본인의 개를 위해서. 그때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지? 저는 항상 참 늦게 깨닫잖아요. 제가 최근에 요즘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집 고양이가 한 살이 넘었는데 그 친구가 말했던 유대감 같은 게 저한테도 느껴지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한 1년까지는 아 진짜 고양이 무조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냥 하나 걱정이라면 제가 다른 나라에 또 가게 되면 데리고 갈 때 걱정이 좀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점점 유대감이 쌓이니까 마냥 기쁜 것보다 펠로스라고 하죠. 얘가 진짜 이제 제 가족 같은 거예요. 물론 저희 고양이는 육식 사료를 먹습니다. 타일러 라시 씨도 사회생활 때문에 완전 채식을 못하고 계신다고 책에서 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같이 먹는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채식인과 비채식인이 함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적어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책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성 식품은 몸에 필요함으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참이며 경험적으로도 옳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이를 실증하고 있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몸이 병든다. 반면 식물성 식품은 몸에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성분은 안 들어있다. 그래서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병든 몸이 낫는다. 음식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세상의 온갖 문제의 기원을 볼 수 있게 된다.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밀 의료기기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늘어만 간다. 더구나 새로운 병들이 생기고 고치지 못하는 질환들이 늘어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 음식은 몸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가족까지 바꾼다. 이건 현미채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황성수 전문의의 추천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들리는데 이분은 25년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사신 지 40세 때부터 시작하셨대요. 그 전까지는 본인도 환자들한테 고기 먹으라고 권하고 그걸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한대요.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건강적인 면으로만 봐서도요. 이분은 현미채식 말고 현미생채식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아직 생쌀을 물에 불려서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외국에서도 로비건이라고 생채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화성인에 나오셨던 전주리 씨 때문에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분 책을 사게 됐는데요. 최근 블로그에 가보니까 달걀 후라이 드신 사진이 있어서 어쩌면 지금은 조금 다른 식생활을 하고 계실 수 있겠다 생각 들었어요.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 여사는 그녀의 책 완벽한 날들에서 평범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행복이 거저 주어졌고 긴급함도 사라지고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 간의 중요한 차이도 다 사라졌다고 한다. 마치 행복의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도 그녀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음식을 바꾸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 완벽한 날들이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식생활의 변화로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더 즐거워졌으며 일상을 대하는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오랫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안타까움만 컸던 큰아이의 틱과 ADHD를 해결하게 되었다. 요리를 멈추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채식을 권하는 책은 참 중립적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분들은 플렉시테리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지만 가끔 고기도 먹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완전 비건들이기 때문에 동물권에 대한 얘기부터 건강 그리고 기업들이 이득을 취하는 식품산업에 대한 비판까지 여러모로 안 건드린 부분이 없어요. 채식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일본식 자기개발서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북미 쪽에 이야기 술술 계속 나오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읽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만큼 다루는 내용은 정말 많고 저는 비건이 아니잖아요.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는 플렉시테리언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는 건 구분하기도 쉽고 소속감이 느껴지면 더 그걸 잘 지켜나간대요. 물론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얘기를 저는 하진 않죠. 왜냐면 제가 알아서 조절해서 먹으면 되니까요. 저도 평생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집중력도 좀 떨어져서 식이요법별로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런 식생활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현미밥 위주의 쌈채소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씹어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을 좀 썰어놓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럼 책에서 밑줄 쳤던 강렬한 문구들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먹느니 차라리 굶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한 번만 살 수 있는 이번 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재료들을 손질하고 요리를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식사는 삶의 큰 기쁨이다. 간결한 삶의 정점은 먹는 것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일이다. 음식을 바꾸면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비염과 과체중뿐 아니라 과식, 틱, 주의력 결핍 등 모든 증상들이 음식을 바꾸면서 좋아졌다. 모든 답은 음식에 있었다. 음식은 유전자를 압도한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볍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